이탈리아는 오히려 북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한국 쪽이에요. 이탈리아 부모들은 진짜 자기 부모 속에서 계속 키우고 이탈리아의 맘마. 네, 이렇게 그래서 맘마보이라고 하죠.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엄마들은 완전 한국 엄마랑 똑같고. 그럼 한 몇 세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요? 저희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좀 다른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자는 거, 아기랑 같이 자는 거 안 해요.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따로 치워요. 아, 다 그렇구나. 아기랑 그렇게 써요. 저는 한국에서 놀랐던 점, 부모님이랑 아기랑 같이 자는 거 되게 오래 같이 자요. 아기는 뭐, 가운데. 뭐 5살, 뭐 6살 돼가지고 같이 가는. 그럼 우리나라에서 6개월 후에 벌써 따로 방에서 재우는 거예요. 어? 네. 6개월 만에? 네. 아, 6개월 동안 데리고 자고? 때 같이 자고 그 다음에 바로 아기 방에서 다 재워. 왜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? 아, 아무래도 일단 아기 부모님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. 아기는 좀 약간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게. 아기를 위해서. 그치. 그리고 플러스 남편이랑 이거 프라이버시 있잖아요. 어머. 그 저 신혼이게 신혼일 테니까. 아, 그럼 우리나라 아빠는 혼자 쓰고. 아,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. 아이를 따로 재운다. 미안한데 뭐 다 얘기 다 잘 듣고 있는 정주리 씨는 이런 것만 나올 때마다 정주리 씨 표정이 왜 안 적어? 왜 표정 있고 그때만 표정이 너무 했다. 그거는 스크립.